어우 심심해. 다큰 백수 아들이 칭얼거릴 때 스팀덱 OLED를 줘보세요. 와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 스팀덱 우리 아이 영양가지. 엄마! 안녕하세요, 이쌉입니다. 최근에 UMPC 핫한 제품 두 개가 출시했잖아요. 아, 나 이것도 리전거를 질러놓고 나서 스팀덱 OLED 소식을 듣고 이 두 가지 제품 중 어떤 걸 구입해서 리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미 제가 이제 스팀덱은 한국 정발하기 전에 해외 직구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미 스팀덱은 있고 그냥 OLED 버전은 큰 차이가 없겠지 생각하고 리전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리전거 언박싱 영상에서 스팀덱 OLED 이야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 제가 써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당근을 하면 되니까 일단 스팀덱 OLED를 새로 하나 또 질렀습니다. 사실 그 댓글 보고 살짝 흥분해서 지른 게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스팀덱에 대해서 리뷰는 이미 진행을 했으니까 스팀덱 OLED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스 언박싱을 제가 미리 진행했거든요. 패키징에 있어서는 기존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다만 차이점이라면 요 스팀 로고 요게 OLED가 되면서 이제 주황색으로 좀 바뀌었다는 점. 오 이게 더 입체적으로 색깔 있게 바뀌었네. 요것도 포인트를 줬어요. 원래는 그냥 진짜 밋밋한 그냥 블랙이었거든요. OLED로 오면서 신경을 좀 썼다. 내부에 있는 뭐 파우치 나머지 구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네 요렇게 스팀덱 OLED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냥 외관적으로 봐서는 기존 스팀덱 좀 더 쉽게 구팀덱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구팀덱이랑 외관적으로 보기에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에 대한 차이가 가장 커요. 사실 뭐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LCD에서 OLED로 변화했다는 것. 요 OLED만 탑재되어도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훨씬 많이 증가하죠. 그리고 베젤이 줄어들면서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네, 기존과 보자면 제품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위에 있는 게 스팀덱 OLED, 그러니까 신팀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신팀덱, 얘는 구팀덱 이렇게 있는데 제품 사이즈,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는 영역도 모두 동일하지만 0.4인치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7.4인치가 된 거예요. 특히 OLED는 블랙에서는 아예 그 픽셀을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픽셀이 켜진 것과 꺼진 것과의 이 구분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비비드한 느낌 때문에 확실히 화질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율도 업그레이드 되었거든요. 60Hz에서 90Hz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뭐 프레임 속도 제한을 보더라도 신팀덱은 90Hz까지 90프레임까지 설정이 되고 구팀덱은 60Hz 60프레임까지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밝기가 꽤 많이 달라졌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옆에서 대각선으로 봐도 이 차이가 꽤 크거든요. 구팀덱은 최대 400니트, 신팀덱은 1000니트까지 2배 이상 밝기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LCD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오는 차이가 꽤 클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스팀덱의 해상도가 HD급이 들어간 거잖아요. 로갈리만 해도 Full HD고 리전고만 해도 QHD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보다시피 위에 있는 신팀덱 OLED가 훨씬 더 쨍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쉬웠던 해상도를 뭔가 OLED로 인해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충족을 해준다랄까요? 그리고 터치스크린 폴링 레이트도 180Hz로 향상되면서 뭐 터치감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요것을 쓰면서 저는 이제 터치하는 게임을 많이 안 해서 아직까지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화질 봐요. 와 이게 진짜 체감이 딱 되는데 LCD에 HD니까 화질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좀 깨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OLED는 해상도는 동일하지만 명암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쨍한 비비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해상도이지만 화질이 많이 증가한 듯한 느낌은 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처음에 보자마자 화면에 대한 이 화질 차이 그 개선되게 엄청 크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특히 스팀덱이 좀 가성비로 나왔다 보니까 좀 이제 저렴한 OLED를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삼성이나 BOE 패널 이것도 좀 괜찮은 걸 탑재했다 했고요. 화질만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제품이 이제 로갈리보다 화질 자체만은 더 좋습니다. 해상도는 로갈리가 더 좋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에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확실히 LCD보다 OLED가 진짜 많이 그러니까 한 세대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로갈리나 리전고를 많이 써봐서인지 화질은 많이 증가해서 진짜 만족스러운데 여전히 해상도는 조금 아쉬웠다. 이게 게임만 들어가도 보이거든요. 이거 봐요. 지금 또 보면 이런 UI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 안에서는 그래픽의 영향도 있고 해상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화질은 좋아 보이지만 약간 흐릿흐릿한 뭐 이제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만약에 FHD까지 들어갔다? 그럼 웬만한 UMPC들 중에서는 완전 끝판왕일걸요? OLED 품질이 좋으니까? 외관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얘를 언박싱하고 들자마자 어? 이게 무게가 왜 이렇게 가볍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구팀대기 예전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 이제 뒷판 투명으로 개조를 해서 발열을 좀 개선하는 요 개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데 신팀대기 와 이게 무게가 가벼워진 게 체감되더라고요. 여전히 640g으로 조금 이제 많이 나가긴 하지만 기존 구팀대기에 비해서 29g 대략 한 5%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게를 줄인 건 전체적으로 구조를 개선하거나 이제 나사의 종류를 좀 이제 줄이면서 개선했다 하고요. 또 게임을 할 때 느낀 게 아날로그 스틱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유광 같은 그런 느낌의 스틱으로 바뀌었거든요. 구팀덱은 좀 매트해서 이것도 오래 쓰다 보면 약간 좀 때깎이이기도 하고 외관상 보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신팀덱에서는 요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아날로그 스틱 밑에 여기 있는 것도 원래 이게 회색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블랙으로 바뀌었고요. ABXY 버튼도 좀 더 탁해졌어요. 뒤는 제가 사실 이제 구팀덱을 개조를 해서 정확하게 비교하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상태. 아! 가장 크게 체감된 게 이거였다. OLED 버전은 전원 버튼이 주황색이에요. 전체적으로 블랙톤이라서 약간은 그 뭔가 그 덕후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살짝 포인트를 주면서 저는 요것도 좀 좋아졌다고 느꼈고요. 트랙패드도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가장자리 감지 기능이 새롭게 들어갔고 뭐 이제 햅틱 감도와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요 햅틱 느낌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게임하면서 터치패드보다 위에 있는 스틱이나 이런 버튼들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진짜 엄청 크게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대비 개선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버튼감도 좀 달라졌나? 이건 좀 오래 써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버튼감도 지금 살짝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기존 스팀덱이 여기 양쪽에 두 개가 탑재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저음이 조금 더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자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요. 아 소리가 다르네. 이걸로만 또 차이가 나네요. 어? 뭐랄까 출력이 좀 커지면서 약간 공간적인 부분이 더 증가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얘 듣다가 구팀덱으로 들으니까 약간 답답한 소리가 조금 나긴 하네요. 다음 변화점은 프로세서는 동일하게 탑재되었지만 공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프로세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노 공정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더 이제 성능 향상 아니면 효율 향상이 이루어져 왔단 말이에요. 스팀덱도 기존 7나노에서 이번에 6나노 공정으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대역폭도 더 늘렸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랑 소비 전력도 개선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뒷판에서 온도 조절 모듈의 이제 두께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성능도 더 강화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모리 전력 관리 펌웨어도 개선하고 해서 성능 개선이랑 배터리 개선을 이번에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동일한 프로세서인데 말이죠. 그리고 팬 소음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지금 약간 소음 비교하려고 켰거든요. 근데 여기서 화질 차이가 느껴진다? 지금 얘 보잖아요. 지금 여기 거의 안 보이죠? 안에 엄청 어둡잖아요? 얘 봐요. 확 차이 나죠? 와 여기서 화질 차이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네요. 팬 소음이 안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작 대비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미리 게임을 한 5분 정도 돌리면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간단히 했을 때 이제 GPU 클럭은 보니까 구팀덱이 조금 전체적으로 더 높긴 했습니다. 근데 온도를 보면 신형이 공정 개선 때문인지 차이가 날 정도로 신팀덱이 더 많이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 CPU에 대한 평균 온도도 신팀덱이 더 낮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구팀덱은 요 개조를 한 건데도 말이에요. 프레임도 구팀덱과 신팀덱을 비교했을 때는 신팀덱이 조금 더 잘 나오긴 했습니다. 또 이번에 달라진 게 뭐냐면 와이파이도 좀 달라졌거든요. 이번에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블루투스도 5.3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리뷰했던 거 있잖아요. aptx hd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 그 코덱도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음감도 민감하긴 하지만 사실 그 로우 레이턴시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퀄컴 스냅드래곤 사운드 인증받은 제품이 있다면 로우 레이턴시로 연결해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점은 배터리도 살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 40W시에서 50W시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스펙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는 2시간에서 8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준다고 했다면 지금은 3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요거는 공정 개선도 있지만 배터리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었을 거예요. 충전 속도도 조금 더 빨라졌고 특히 요 충전 LED 있잖아요. 기존엔 단색에서 이번에는 RGB로 개선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고사양 게임들 있잖아요.
AAA급 게임을 한다면 이제 재생시간, 배터리 타임이 살짝 증가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캐주얼한 게임에 쓸 때는 배터리 증가를 조금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스팀덱 OLED를 좀 오래 사용해보진 못했고 대략 한 일주일 조금 덜 사용했을 때 이제 체감되는 느낌이 뭐였냐면,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역시 이제 화질, 화면이 커진 것, OLED로 바뀐 게 가장 크게 체감이 되었어요. 이게 영상으로는 잘 보일진 모르겠는데 이게 실물로 보면 확실히 OLED가 더 선명하고, 그리고 무게가 기존 대비 좀 더 가벼워졌다는 것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고, 이번에 용량도 조금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64, 256, 512GB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256, 512, 1TB로 용량이 모두 다 두 배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다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가장 저렴한 모델 있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LC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OLED로 구입하기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팬 소음도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도 체감할 수 있었고, 실제로 스팀덱 OLED의 변화점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자잘한 게 되게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그래서 편의 기능이 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실제로 크게 체감이 되는 것은 이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구팀덱은 이러한 작업만 하더라도 살짝 팬이 돌아가는데 지금은 거의 안 들려요. 아쉬운 거 또 하나 있다. 그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로갈리나 리전고로 되게 많이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있는 지원 익스트림의 성능이 좋아서인지 확실히 스팀덱보다 그러한 제품들이 성능이 더 이제 잘 나오는 느낌? 그 프레임이나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그 제품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팀덱은 여전히 이제 그라운 프로세서보다 성능이 좀 딸린다라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것도 잊고 있었는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퀵 리줌 있잖아요. 오랜만에 쓰니까 만족감이 진짜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UMPC들은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냥 윈도우의 슬립 화면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는 닌텐도 스위치처럼 잠자기 모드로 가는 게 진짜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스팀덱을 써보면 이제 여기서 오는 장점이 뭐냐면 윈도우가 깔려있는 게 아니라 스팀 OS 전용이 깔려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만족감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나머지 로갈리나 리전고나 이러한 제품들은 PC를 소형화시켜서 만든 게임기라면, 얘는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진짜 게임기 같은 느낌 이 리줌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경험적인 차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 며칠 쓰니까 로갈리의 스팀 OS 설치만 가능하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스팀덱 OLED를 구입해서 살펴본 결과,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LCD에서 OLED로 바뀐 건지 알았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생각보다 이 차이도 되게 컸고 자잘자잘하게 개선된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다가 스팀덱을 다시 와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얘를 선택해야 된다면 스팀 게임 위주로 많이 즐기고 하드한 게이머가 아니라면 스팀덱 OLED 다시 상품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의 구팀덱은 사실 요즘은 이제 다른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크게 추천하기에는 어렵고요. 대신 만약 이제 AAA급 게임을 많이 즐기고 스팀 외의 게임도 많이 하면서 PC 대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럼 저는 로갈리나 리전고의 선택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스팀덱은 성능도 여전히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해상도도 약간은 낮고 크기도 조금 크고 막 이러한 여러가지 부가적인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제 스팀덱 OLED에서 지원 익스트림이 들어갔다? 그럼 거의 이제 게임기로는 거의 끝판왕이 될 수도 있었을걸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스팀덱 OLED에 관한 댓글이 많아서 저도 구입해서 한번 살펴봤고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 되게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만족감이 좋았던 기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이제 구팀덱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별로라서 이제 잘 사용하지 않고 로갈리를 구입하고 나서 그것만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신팀덱은 완벽하진 않지만 꽤 잘 나오긴 잘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로갈리 가격도 꽤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그럼 로갈리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선명한 건 해상도가 높은 얘가 더 좋고, 화질은 얘가, 와 진짜 이게 화질 하나만 좋아졌는데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원래 해상도가 낮으면 약간 조금 그 흐리멍텅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명암비를 가진 OLED가 들어가니까 좀 보완된 느낌?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